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장 정리해 주실 한국투자증권의 한국장이니까요. 예,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재영입니다. 오랜만에 네.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 일이 있어서요. 하루 조금. 갑자기 이렇게 펑크 내시면 어떡합니까? 갑자기라니요. 저희들도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하십니다. 저희 너무 그냥 대충대충 생각하시는 거 그렇지 아닙니까?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하루 딱 제가 잘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네, 하필 저하는 날 빠지셨더라고요. 아, 그러셨. 아, 좀 아쉽네요. 저는 이거 빼고 다른 방송 가셨다는 얘기를 얼핏 제가 들은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뭐 잘 나가시니까 제 그건 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이 3%에 최선을 다하는. 네. 이렇게 너무 쳐다보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부담되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장 일단 뭐 코스닥 코스피 다 올랐죠? 네,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지수, 종가 기준으로. 아, 그런가요? 네, 종가 기준으로 오늘 뭐 슬금슬금 올라서요. 벌써 네. 코스피는 3221포인트입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코스닥은 아직 984포인트. 조금 아쉽긴 한데 코스닥이. 네, 코스닥이 뭐 반도체가 오르면 바이오가 조금 비실비실하고, 바이오가 뭐 또 오르면 반도체가 비실비실하고 그러면서 지수 자체는 좀 안 오르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네. 막 이제 위험 자산 스펙이 스펙.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사이에 스펙 난리더라고요.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가면서 코스닥은 좀 힘을 좀 덜 쓰는 그런 양상인 것 같고요. 네. 아, 오늘은 이제 뭐 코스피 지수가 3221포인트 오르면서 네.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뭐 마이너스 가는 경우도 없었고요. 장중에 마이너스 가는 경우도 없었고, 아, 죄송합니다.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었네요. 4포인트 하락했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낙폭이 뭐 크지도 않았었고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요새 뭐 환율이 오늘 4원 70전이나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1,10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위안화도 최근에 초강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외국인들은 주식을 좀 안 사고 있어요. 아, 뭐예요 도대체? 왜 안 사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선물 시장에서는 간간이 선물을 매수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현물을 딱히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좀 힘을 내고 있거든요. 오늘 금융투자가 6,100억 순매수하면서 네. 수급을 주도를 했고요. 개인은 오늘 6,000억 정도 팔았습니다. 네. 코스닥은 개인이 1,0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은 동시에 매도를 했는데요. 수급 네. 상황은 뭐 사실 외국인이 좀 돌아와 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좀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뭐 화끈하게 오르진 않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기관이 돌아가면서 주식을 좀 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나저나 큰일이네. 이게 지금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종가인데. 네. 아직 저는 한 20몇 프로가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맞아요. 제게 다 돌아오려면 네. 얼마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정프로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저 같은 분들이 많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작년부터 계속 뭔가가 돌아가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성장주 위주로 이제 많이 네, 좀 네, 올랐었잖아요. 네. 뭐 BBIG라고 하면서 그렇죠, 바이오, 그렇죠. 배터리, 네. 인터넷, 게임 이런 쪽으로 해서 막 오르다가 그다음에 올 초에 이제 삼성전자, 작년 말부터 올 초 1월까지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고점 회복 못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르기 시작한 게 경기 민감주, 네. 화학, 철강, 흠슬라 네. 이런 것들. 그 친구들은 제가 다 보내드렸고요. 네. 어디로 보내드렸죠? 아니 그냥 고이? 좋게 가시라고 저는 그냥 축하만 박수만 치고 있었습니다. 아, 그 주주들한테 감사 인사 좀 받으셔야겠어요. 제가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 네네. 네. 감사 인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네. 것들이 좀 멈추고요. 최근에 이제 철강 같은 것도 조정받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내수, 음식료, 유통, 면세 이런 쪽이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쪽도 다 보내드렸고요. 아니 뭐 최근에 뭐 J 콘텐트리라든지 네. CJ CGV 그다음에 엔터 3사, 엔터 네. 4사죠. 이런 네. 쪽 주가를 보시면요. 아주 뭐 난리가 아닙니다. 많이 올랐어요? 네, 음식료도 엄청 많이 올랐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안 오른 쪽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주가가 예전에 주식을 사 놓고 그대로 두신 분들은 그대로 두신 분들은 약간 소외를 받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아, 정프로님이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는 5G. 네.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 어제 좀 갔죠. 어제 뭐 핫하게 네. 올랐잖아요. 아유, 어제는 뭐 주인공이었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한 6, 7개월 내내 빠졌습니다. 아, 지금 너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 그래서 뭐 사실 어제 5G가 올라봐야 네. 뭐 에이스테크 같은 거 10% 올랐거든요. 10% 올라봐야 얼마나 계좌가 복구됐겠습니까? 워낙에 많이 빠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봐야 한 마이너스 네. 한 2, 30일걸요 아마 네. 그래서 분들이. 순환매에서 올라오는 쪽도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기존에 뭐 내가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도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도대체 누가 돈 번 거예요 그러면 뭐 물론 저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요쪽 요쪽 잘 타고 다닌 사람 아, 뭐 철강도 갔다가, 갔다가 여기 갔다 소비주도 갔다가 네. 그런 사람이 돈을 번 건데 저는 뭐 결단코 이야기하건데 정말 상위 0.01% 말고는 그런 사람 없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3200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걸 잘 탄 사람들은 네. 벌었을 수 있으나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네. 말씀이시죠? 뭐 그리고 ETF 하는 분들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수 곱하기 3 뭐 이런 거 있나요? 2는 있는데요. 3은 없어요. 아, 이게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수는 3쯤 곱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런 박스 이게 올라갈 땐 좋은데 네. 올라갈 땐 좋은데 또 떨어질 때는 아이 그 주식 그 맛이죠. 아. 네, 그렇게 투기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수출도 굉장히 또 잘 나왔잖아요. 일단 오늘 뭐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5월에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수출이 잘 나왔습니다. 이제 조업일수도 이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적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무려 45.6%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저효과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뭐 자동차라든지 그 석유 화학 그런 좀 기저효과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 다 제껴두고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네. 수출이 507억 달러였거든요. 네. 5월 수출이 507억 달러는 5월달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였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디가 지금 4월달에는 영업일수가 24일이었는데 5월달에는 영업일수가 21일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쉬는 날이 네 쉬는 날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네. 500억 달러를 이제 웃돌았고요. 네. 어디가 좋았냐? 반도체 수출이 24.5%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평균에 미달한 거예요, 사실. 다른 수출에 비해서. 네, 전체가 45.6% 증가했는데 네. 24% 증가한 거는 좀 미달한 거고 네. 자동차가 무려 93.7% 증가했습니다. 우와. 석유화학은 94.9%. 와, 석유화학. 이거는 뭐 이제 유가 영향이 있으니까. 아, 국제 유가가 뭐 반토막 났다가 거의 뭐 제로까지 갔다가 올라와서. 그쵸, 그쵸. 마이너스까지 갔다 왔잖아요. 네, 네. 네. 그 영향이 좀 있는 거고요. 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22.7%. 이게 수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 중국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우려도 좀 생기고요. 네. 반면에 선진국, 미국, 유럽 여기는 다 60%가 넘었습니다. 와우. 아세안도 64.3%. 보통 이제 아세안에서 만들어서 네. 아세안으로 우리가 수출을 해서 아세안에서 다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로 가거든요. 중남미, 인도 이런 쪽이 엄청 100% 이상 증가했거든요. 아, 뭐 아직 코로나가 많이 좀 유행하고 있긴 하지만 네네네. 경제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신흥국들이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조선 빼놓고는 15개 주요 업종 중에 16개 주요 업종 중에 15개가 플러스가 났다. 반면에 수입도 좀 보면요. 수입은 37.9% 증가해서 478억 1000만 달러. 그래서 수입 수출 모두 다 증가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선업만 빼고란 하셨는데 조선업도 요즘 분위기 좋지 않나요? 조선 분위기 굉장히 좋죠. 조선업이 네. 오늘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특히 삼성중공업 이런 쪽은 네.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최근에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실적이 안 좋아서 네. 감자에 유증한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아, 감자에 싹이 나서도 아니고. 네. 감... 네.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요. 네. 한번 합을 맞춰봐요 우리. 좀 자주 네, 좀 봐요. 알겠습니다. 자주 보면 감자에 싹이나 그러면 이파리에 묵지빠 이런 거. 네, 그런 네. 거 좀 해주셨어야지. 자, 그래서 조선업은 지금 수주가 네.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주가 최근에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 삼성중공업이 13,000 TEU급 그러니까 대형 컨테이너 선입니다.
4척을 5,290억 원에 수주했다라는 네.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도 수주 공시가 있었어요. 삼성중공업은. 그래서 이틀 동안 1조 원 수주 공시가 있었고요. 이렇게 네. 되면서 지지난달에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선 엄청 수주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컨테이너선 38척, 원유 네. 운반선 7척, LNG 운반선 3척 이렇게 해서 총 48척을 수주를 했고요. 네. 이게 금액으로 59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 원. 네, 네, 그래서 네. 수주 목표가 올해 91억 달러였는데 65%를 넘었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지금 도크슬롯 밸류가 점차 높아지면서 네. 저가 수주 안 하고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했고 네. 오늘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도 줄줄이 수주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8일, 그다음에 31일 오세아니아랑 유럽, 아프리카 소재 5개 선사와 각각 대형 LNG 운반선 4척, 그다음에 8만 6천 입방미터급 초대형 LPG 운반석 2척 이렇게 해서 뭐 등등 해서 네. 10척 이상 건조 계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최근에 조선주들이 삼성중공업 실적 발표하면서 약간 놀랐어요. 깜짝 그 실적이 너무 안 좋고 네. 부분 자본 잠식 이렇다 하니까 야 이거 수주가 잘 되고 있는데 자본 잠식이라고 해서 좀 겁나서 주가가 좀 떨어졌었는데 네. 그러면서 잘 나가던 뭐 현대미포라든지 이런 쪽도 주가가 함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주 소식이 이렇게 또 들려오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말에는 그 카타르나 이런 데서도 뭐 작년에 와서 그 식당 예약하고 갔잖아요. 네. LNG 운반선 우리가 100대 100척 할 거니까 너희 도쿠 비워놔 이러고 갔거든요. 식당을 예약했어요, 근데? 아니 그런 방식으로 예약하는 것처럼. 수주를 준 건 아닌데. 아 회식 네. 예약하듯이. 네, 회식 예약하듯이 우리 100명 갈 거니까. 가게 비워 놓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하고 갔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마 하반기에는 발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수주가 더 들어오면 이제 도크가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니까 네. 가격 협상력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선업이 좀 걱정했었던 네. 저가 수주에서 계속 적자 나는 그런 현상들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나라는 기대감에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조선이 좋다 이거죠.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다 이거죠.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으실 반도체 네. 가격이 또 나왔군요. 네, 5월 달에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이 나왔는데요. 네. 뭐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아시는 네.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른다? 그냥 뭐 그 약간 시간대역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핵심 내용만 그냥 전달하기도 바쁩니다 지금. 아, 이 기본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고정거래 가격이 뭐고. 네. 아 고정거래 가격. 네. 이런 거 말씀드리면. 아 그건 좋은 정보죠.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네네. 고정거래 가격이 있고 현물 가격이 있습니다. 고정거래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뭐 SK 하이닉스가 뭐 애플에 납품을 한다 만약에 했을 때 그런 네. 큰 업체에 할 때는 월별로 계약을 해서 한 달 동안은 요 가격에 드릴게요. 라는 게 고정 거래 가격이고 그렇죠. 이제 현물 가격, 스팟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도매상 저쪽에 뭐 용산 전자상가 이런데 파는 그런 가격이에요. 실시간으로 네. 움직이는. 그때. 네. 그래서 고정 거래 가격이 반도체 업체의 거의 매출의 90% 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가격은 큰 의미가 없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시세를 반영한다라는 의미에서 고정거래 가격이 움직이면 한두 달 뒤에 죄송합니다. 현물 가격이 움직이면 한두 달 뒤에 고정거래 가격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두 개를 같이 보는데 네. 중요한 건 고정거래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나왔는데 네. 트랜스포스라는 시장조사기관에서 PC DRAM 8기가짜리 네. 가격을 조사를 했는데 아닙니다. PC랑 서버랑 다 했어요. 낸드랑. PC 드램은 전월이랑 동일했다라고 합니다. 32.4달러. 네. 그리고 서버 드램은 1에서 2% 정도 전월 대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뭐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아,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슈퍼사이클 아니래. 왜? 왜 그렇게 때를 아니, 부리시면서 반도체 전에 저 전문가 분 나오셨었는데 네. 아 슈퍼사이클 아니다. 네, 서버용 디램은 뭐 나쁘지 않으나
아, 슈퍼사이클은 어림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누가 가셨습니다.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연초,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는 이제 슈퍼사이클이 올 거다 막 그런 이야기들 많았죠. 네, 얘기 많았는데 네. 지금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을 보니까 네. 슈퍼사이클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약간 중간 사이클 정도. 아, 중간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 세발 자전거. 아. 그런데 뭐 사이클도 아니고. 오르고 있긴 하니까 오르고 있긴 해요? 하니까 네. 슈퍼 사이클은 좀 과장됐다 그 정도로 네.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페셜티 디램이라고 있다라고 해요. 스페셜티 디램은 약간 용량이 낮은 메모리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유행이 지난 네? 용량이 지난 메모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3%에서 16% 사이. 그러니까 최첨단 제품은 아니지만. 네. 어, 그런 친구들이 가격이 올랐다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네.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사실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없고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는 약간 유행이 지난 반도체잖아요. 8인치.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일시적으로 비싸다고 거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투자 사이클대로 그 고도화 공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약간 이제 싼 뭐라고 해야 되죠? 유행이 지난 반도체가 가격이 높다라고 해서 올드 패션드 그렇죠. 그걸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자기네 스케줄대로 계속 미세화 공정을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조금 뭐 차량이든 뭐든 조금 더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저는 좀 해석을 했거든요. 뭐가 장기화 된다고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부족이? 같은 것들. 네. 반도체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우리 이거 많이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은 자신들의 어떤 원래 스케줄대로 점점 그렇습니다. 고도화해 가고 이제 미사일 공정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네. 예전에 만들던 그 시스템들은 이제 어쨌든 만들던 만큼은 계속 만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좀 예전 시스템은 결국은 좀 슬슬 사라질 거고 그렇죠. 거기가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그쪽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건 단기간 그냥 오르고 말 거니까 그렇죠. 일시적인 현상일 테니까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의 공급 역시도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서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도 쇼티지가 계속 네.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네. 뭐 저는 이게 반도체 이제 고정거래 가격을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크게 안 올랐어요. 서버 드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 드램은 네. 근데 하반기에 한 10%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좀 했고요. 낸드 쪽도 기업용 SSD 수요가 견조해서 하반기에 10%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보합이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 이야기한 거는 4분기에 25% 올랐거든요.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25% 오르고 이제 보합인 거니까 네네. 3분기 때 7월 달이 분기 첫 달이거든요. 7, 8, 9. 네. 4월 달이 2분기 첫 달이었는데 4월 달에 많이 오르고 보합이었으니까 네. 7월 달에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분기 그래? 첫 달에. 그렇게 또 분석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조금 더 좋게 한번 긍정적인 신호로 네. 받아들여야겠군요. 이런 거는. 그렇죠. 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하이닉스는 반도체 몰빵이잖아요. 좀 삼성전자는 더, 이제 뭐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 좀 더 무거우니까. 네, 무거우니까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차라리 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 오를지 내릴지 잘 헷갈릴 때는 차라리 안전빵으로 가고 싶으면 삼성전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오늘 이 정도로 하면 딱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15초 드리겠습니다. 15초요? 네, 저희 벤키스 유튜브가 요새 네. 좀 보시는 분이 많이 떨어졌어요. 콘텐츠 질은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네. 박가영 아나운서라고 SBS에 나오는 아나운서가 아침에 진행을 합니다. 박가영? 네, 박가영 아나운서 아십니까? 우리랑 박가영. 안 바꿔요. 바꿔요. 그래서 그 저 연합뉴스 계시던 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네. 그분 지능 굉장히 잘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아침마다 여러분께 좋은 정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침 네. 저녁으로 많은 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도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효석 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